잠깐 짧게 좀 하고 피의 새 표현 기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게요. 새 표현 기법. 지난번에 내가 마스크를 벗고 했던가? 아 그랬구나. 나는 또 쓰고 한 줄 알고 했어요. 그럼 오늘 힘들더라.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도 좀 어두웠는데 내 마스크마저 얼굴마저 다 가리고 하니까 좀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어쩌겠지 뭐 일관성을 위해서 오늘 마지막까지 마스크를 쓰고 화면을 송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다 쓰고 있다면 마스크를 보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배려 있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시의 표현 기법이죠. 이 최근에 와서 공무원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시의 표현 기법이에요. 그래도 별 3개 해놓을까? 시의 표현 기법. 시의 표현 기법 별 3개. 별 3개 해놨나요? 나는 별 3개를 좋아하는 것 같아. 옛날에 어떤 광고 보니까 별 5개! 막 이런 그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 혹시 본 사람 손 들어봐. 별 5개! 아, 봤구나. 그런데, 왠지 나는 그걸 거부하고 싶어서 별 3개만 하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별 3개. 별 3개 정도가 중요하다. 뭐 이런 정도 하고요. 뭐 별 하나 정도는 그다. 상중하니까. 3개가 가장 많다. 중요하다. 그래서 시에서 문제 가운데는 그래 다음 중 시의 표현집 기법이 같은 것은 다른 것은 밑줄 친 것에 시의 표현 기법이 맞는 것을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 대체로 선집 가운데 이렇게 나올 때 있지 다음 중 표현상 특징을 옳게 다음 시의 표현상 특징을 옳게 얘기한 것은 그때 무엇을 활용하여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수식어처럼 나와요. 아니 구조처럼 나와요. 뭣뭣을 뭣뭣을 통하여 뭣뭣을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뭐 직유법을 통해서 은유법을 통해서 뭐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서 무엇을 형상하고자 했다 나오잖아.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무엇을 통하여 이것이 뭐가 되느냐면 표현 기법이 되는 거야. 이것이 무슨 기법이다? 제 표현 기법이다. 반면에 뭣뭣 했다 이것이 하나의 표현 효과가 되는 거야. 표현 효과. 표현 효과가 된다. 효과라고 읽을 수도 있고 효과라고 읽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나는 대로 편리한 대로 하면 돼. 나는 뭔가 좀 확실하게 좀 강하게 바라보고 싶어 하면 효과. 효과적이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냥 편하게 바라보려면 효과적이야. 알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말 무슨 말 알겠죠? 발음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 기법이다. 표현 효과. 그러니까 뭐가 맞아야 돼? 어떤 것에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맞아 떨어져야 돼. 표현 기법과 표현 효과가 다 맞아 떨어져야 돼. 알겠어요? 뭐가 뭐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 표현 기법과 표현 효과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된다. 됐지? 표현 기법은 맞았는데 표현 효과가 틀렸다든가. 표현 효과는 맞았는데 표현 기법이 틀리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두 가지가 다 맞았을 때 표현상 특징으로서 맞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것 선지 속에 나오는 주요 용어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지. 용어와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다음 같은 겁니다. 뭐 비유와 상징이라는 건 뭐 간단한 문제니까 뭐 정도만 하겠고 그 특별히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걸 좀 기억해도 50페이지. 50페이지 보면 역설과 반어라는 게 있어요. 있죠? 요게 별, 여기다 별도 하나 해놓고요. 역설과 반어. 자, 우리 지난번에 수사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 적이 있었지. 그럴 때 역설도 배웠고 반어도 배웠잖아. 그렇지? 그랬을 때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와 반대되는 표현을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인 뜻을, 긍정적인 데서 부정적인 뜻을 만들어놓는 거. 어떻게 보면 상식이 어긋나지. 긍정에서 부정을, 부정에서 긍정을 얘기한다니까 상식이 어긋나잖아. 이런 그 비상식적인 표현을 통해서 뭔가 참된 진리를 표현하고자 하는 걸 역설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결국 참된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 하지? 역설. 그래서 역설은 다소 머리로 생각해야 돼? 안 생각해야 돼? 직관을 통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 네. 왜?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곰곰이 따져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다소 지적작용이 필요한 게 뭐다? 역설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현대시는 뭘 좋아해? 그래서 역설을 좋아해. 오늘날 현대시는 뭘 좋아한다고 다 같이? 역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와는 반대된 표현을 하여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인 뜻을 긍정적인 데서 부정적인 뜻을 만들어 높은 차원으로 이끄는 기법을 뭐라고 얘기한다? 역설이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정리됐죠?
호라르도. 근데 보면 다음 같은 거죠. 우리들은 사랑을 위해서 이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봐.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별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소리야, 안 되는 소리야? 가끔 그런 말 들었겠지.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애인이 했다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우리 사랑을 위해서 지금 이별하자고. 뭐라고 답할 수 있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애인이 있어? 없어요? 뭐 구체적으로 사생활을 갖다 간섭할 필요는 없고, 네? 예를 들어서 보면 누군가 있어라. 그런데 너가 헤어질 것 같아. 아니 왜 그래? 사랑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 같지 않는 소리죠. 사랑한다면 가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데 헤어지자고 말할 수 있어? 이별한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런데 사랑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그리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관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대중과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을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 눈물의 씨앗이라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내용이 아닌데 아마 어르신들이, 나도 옛날에 뭐 그런 걸 어른들이 부른 걸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직접 부른 건 없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정의하기는 상당히 쉬워요, 어려워요. 사랑도 참 어렵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또 사랑의 또 다른 말로는 그리움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가 있다 하지? 그리움. 누가 보고 싶어서 미칠 정도로 사무치는 그리움. 그것이 뭐가 될 수 있다? 사랑. 사랑하게 되면 뭐예요? 그리워져잖아. 그렇지? 금방 헤어졌는데 뭐예요? 그리워지죠. 그래서 뭐 하고 싶어?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야 되겠어. 그래서 집까지 팔아다주고 다시 또 애인의 집까지 팔아다주고 또 애인은 또 보면 헤어지기 싫어서 다시 남자친구의 집까지 팔아다주고 오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날이 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이별이 있어야 돼. 이별이라는 것은 떨어져 있어야 된다. 떨어지는 순간이 있으면 거기에 사무치는 뭐가 있을 것 같아? 그리움이 있을 것 같아. 있을 때 못 느꼈던 더 사무친 그리움 때문에 더 사랑이 더 긴밀해질 수 있고 쫀쫀해질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머리로 생각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이해되지? 그런 것을 역설이라고 그래.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됩니다. 반언한 게 뭐라고 했어? 반언은 아일러니. 다 같이 뭐라고 한다 아시죠? 아일러니. 필적 생각이나 주장과는 정반대의 문장을 써서 독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해답을 내리도록 하는 기법을 뭐라고 한다 하지? 반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이 됐나요? 그래서 한번 들어봐. 내가 반어는 반대로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지? 반대로. 속마음과. 그러면 어떤 것이 반대냐? 속마음과 반대로. 알겠어? 속마음과 반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둘 다 역설이든 반어든 다 모순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 그죠? 속에 들어있는 마음과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다? 반대적 개념을 갖고 있지만 하나의 모순이죠. 자, 상대방을 뭐예요? 상대방이 선물을 주니까 좋아. 좋은 감정이 있어, 마음속에. 근데 뭐야? 내가 선물 주니까 좋니? 좋긴 뭐가 좋아? 싫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속마음과 반대로 얘기한 거죠? 그것을 반어라고 그래. 이쁘면 이쁘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네요. 솔직함이 좋잖아, 솔직함이라는 게. 그렇죠? 이 솔직함을 다른 말로 솔직함과 참된 그런 말을 합쳐서, 참된 말, 솔직함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진솔하다고 그래. 뭐라고 한다 하시죠? 우리 진솔이라는 것은 참된 말이요, 거짓이 없는 말이요, 솔직한 것을 우리는 진솔하다 그래. 사람이 진솔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가식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가식이 없는 것을 추구해야 되겠죠. 때에 따라서 보면 나를 감출 때 있죠. 선의 감춤은 그거는 유선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저도 우리 유선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진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힘들면 뭐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힘들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상당히 진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말이죠. 그런 진솔함이 뭐 할 때가 있어? 통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가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안 나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마음의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진솔할 때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꾸며내고 거짓하고 변명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마음의 생채가 나는 거죠. 자기적이도 상처가 남는 거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도. 상대방도 남겠지만 자기 스스로에 더 큰 상처를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자?
가급적이면 거짓말하지 말자. 가급적이 아니라 거짓말 한 키에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선의의 거짓말을 할 필요 있어 없어요. 그렇죠. 어? 때에 따라서 부모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엄마 이런 일 때문에 엄마는 내일이면 죽어. 어? 1년이면 죽어. 몇 개월이면 죽어. 이렇게 한다는 건 어떻게 돼요? 자식으로도 도리가 아니니까 아니야. 의사 선생님 괜찮대. 선의의 거짓말도 필요할 때가 있죠. 그렇잖아요. 지나치게 사실적 표현이 사람들에게 더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라서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래서 반어와 역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심에서 가장 나오는 많은 수단으로는 반어와 뭐가 잘 나온다? 역설도 잘 나온다는 걸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 들어가서 뭐가 나오냐면, 더 나와서 51페이지로 가서 거기 다섯 번째 언어 유의에 비춰져, 언어 유의. 자, 다른 의미를 암시하기 위한 말이나 동음이어, 동음이어를 해학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해야 한다? 언어, 위. 그다 여기 써놓은 다음에 뭐라고 하냐? 아니, 말 써놓을 필요 없네. 있네. 말장난. 다 같이?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가끔 그러지. 너 나한테 사과해! 사과하란 말이야! 라고 할 때, 야, 나 사과는 먹고 싶지 않고 배는 먹고 싶은데. 이러면 어때? 말장난이지. 화를 더 도두는 그런 내용이겠지. 그런 거래요. 그것을 언어 유의라고 한다. 따라서 소리와 또 유사성.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음 이어. 그렇죠? 사과라는 것과 우리가 어플로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과와 예플이라는 의미의 사과는 다르죠? 소리만 같을 뿐이지 다르잖아. 말장난 하는 거죠. 그 밑에 보면 이런 대명이 나와요.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있어 없어요? 사실 서방은 남편을 서방이라고 하겠지. 근데 남방은 뭐냐 이 말이지. 여 서방할 때 서자는 동서남북의 서가 아니죠. 근데도 불과 사위 서자도 되겠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 서방이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남편 같다 의미하는 말로 여기 쓰인 것인데 전혀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방위와는 전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는데 소리의 유사성 있죠? 그걸 통해서 말장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언어 유의라고 한다. 어떤 사람이 시험 보고 나왔어. 막 시험 보고 많이 나와요. 그럴 때 막 읽으면 아쉽다, 아쉽다 하는 거예요. 그걸 듣는 사람으로서는 뭐 기분이 나빠서 왜? 나는 정말 어렵게 시험 봤거든. 그런데 초선은 말이죠. 아쉽다, 아쉽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 당신은 그렇게 시험이 쉬웠습니까? 에? 아무리 쉬었다 해도 여러 사람들은 나는 같은 경우는 어렵게 봤는데 어찌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자 그런 말합니다. 시험을 못 봐서 아쉬웠다고요. 아쉽다. 아쉽다? 아쉽다. 비슷하죠? 그 언어 유의, 말장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개그 프로그램 같은 데서 이런 말장난, 언어 유의를 자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희연법이라고 해요. 뭐라고 하시죠? 언어 유의를 희연법이다 라고 하시죠. 뭐하는 말이죠? 자, 감정이입이라는 게 있죠. 감정이입다 보다 서로 뭘까? 의인법. 감정이입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 같이? 의인법과 관련되어 있다. 사물의 사물, 동물 등의 대상에게 작자의 주관적 감정을 투입시켜 그 사물과의 합치, 융화를 표현하는 기법을 뭐라고 얘기한다 하시죠? 감정이입이다 라고 얘기되는 거죠. 됐습니까? 사실 감정이입은 주로 뭘로 나타난다? 의인법으로 나타나죠. 물론 동물들도 감정이 있어 없어요? 동물도 감정은 있어 사실은. 그렇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동물이나 인간을 유정명사, 감정이 있다 해서 유정명사. 식물이나 무생물을 감정이 없다고 해서 무정명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동물은 감정이 있지만 그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있어서 갖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을 사실 내 감정을 인간이 아닌 것에 이입시키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감정 이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그 동물의 감정을 나한테 이입할 수는 없잖아.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애완동물이 있어. 애완견이 있어. 그 개가 지금 뭐야? 아파. 아픈데 그 아프고 슬퍼. 슬픔을 여러분들이 이입해가지고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어 없어? 뭐 이렇게? 흉내내는 거지. 어떻게 해? 동물의 감정을 나한테 인간에게 이입할 수 있냐고. 아니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와. 보통 나의 감정, 나의 인간의 감정을 다른 사물에 이입하는 거지. 이걸 감정 이입이라고 그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의인법. 의인법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 아닌 것에 사람의 속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되나요? 그걸 무슨 법이라고 해야 한다? 의인법이라고 얘기한다. 정이 됐나요? 그러니까 뭐 새끼와 이별이 있다고 해서 울음을 울 수 있지만 그래서 슬프다 이렇게 뭐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있겠지만 결국 인간들이 쓰여진 어떤 시를 통해서 문학작품을 통해서 동물들의 어떤 감정까지 살피는 내용은 심히 안 나온다 이거지. 지금 현재 시를 쓸 수 있는 사람 누구야?
인간이야 아니면 동물이야? 인간이지. 인간의 감정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대상이 누구냐 봤더니 동물을 통해서 내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지. 뭐냐면 나는 슬퍼. 슬픈데 뭐냐면 새조차도 울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내가 마음이 슬프니까 그 새가 뭐처럼 들리는 거야? 울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거지. 이것을 우리는 감정이입이라고 해. 따라서 감정이입은 나의 감정이 외부로 확대되는 거지. 나의 감정은 내면에 있는 갖고 있는 거죠? 속에 있는 거야. 근데 이 속의 감정이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새에게 가는 거지. 그래서 결국 시적 화자의 감정이 외부로 확대된 년을 찾아라 그러면 감정 이입의 매개체가 들어있는 년을 찾아라는 얘기야. 내 말 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억이 들어와서 시적 화자의 감정이 외부로 확대됐다는 말은 시적 화자의 감정이 외부로 뭐했다? 확대됐다는 것은 이입됐다는 얘기야. 옮겨갔다는 얘기야. 그것을 옮겨갔다는 얘기가 뭐야? 이입이라는 거야. 이입. 알겠지? 옮겨서 들어갔다. 이입. 감정 이입. 이렇게 생각해두면 돼요. 주로 의인법으로 나타납니다. 자, 들어보고 갈까? 자, 아까 8번에 사입이 진술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 없어? 사입이 진술이다. 또는 뭐라고 얘기한다? 나지? 가? 진술. 사입이 진술. 또는 뭐라고 얘기해서 나지? 가? 진술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대체로 보면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자 가리라 강물은 흘러가면서 이 여름을 언덕으로 부채질해 본다. 자, 생각해 봐요. 자, 강물은, 에? 강물은 흘러갑니다. 혼자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 에? 뭐, 사실 뭐 강물이 혼자 가는 겁니까? 합류돼서 가는 거지. 에? 강물을 혼자 간다 표현할 수 없잖아. 강물인데, 물들이 모여서 강이 되는 건데,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강물이 여름을 언덕으로 부채질한다, 보낸다고 했어. 말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비상식적이지. 비합리적이지. 이러한 진술을 사입이 진술 또는 뭐라고 한다? 가 진술이라고 한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아홉 번째 별 세 개 정도 시적 허용, 시적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시적 허용이다. 그 다음 뭐가 있다? 나지? 시적 자유. 일반적인 산문에서는 우리는 지켜야 할 문법들은 어법이 있죠. 그런데 시에서는 이러한 문법, 어법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시적 허용이라고 그래. 시에서는 허용한다. 시에서는 허용한다. 시적 허용, 시적 자유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보면 그 밑에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으십니까? 미출자. 알으십니까는 여러분들 현대문법 배울 때 니을 탈락에 대해서 배운 적 있지? 나도 사자, 나라 모시오. 들어본 적 있죠? 그럴 때 결과적으로 보면 알으십니까라는 용언의 어간이 니을받침으로 끝난 상황에서는 맥의 몸을 쓰지 않는단 말이야. 왜? 시옷 앞에서 니을이 탈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십니까라고 해야 되는데 알으십니까라고 하는 것은 비문법적 표현이죠. 자, 이런 비문법적 표현을 통해서 시의 운율적 효과를 갖고자 하는 것을 시적 허용이다, 시적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참고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적 허용이다, 시적 자유라는 개념 이해됐지요? 어렵지 않지요? 자, 이 밖에 이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객관적 상감물의 밑줄자, 객관 상감물. 가끔은 뭐 객관적 상감물을 통해서 이별의 정안을 드러내고 있다. 맞추겠죠? 그때 객관적 상감물이라는 용어를 기억할 수 있게 됐지. 객관적 상감물은 시적 화자 또는 시인이 주관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을 객관적이라고 그래. 알겠습니까? 현실 속에서 확인될 수 있는 사물을 객관적이라고 그래. 객관적 사물이라고 그래. 그 객관적 사물들이 뭘로 연결돼서 어떤 정서를 드러내는데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가끔은 외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를 끌어들이기도 하고, 비 있죠? 비. 시 속에서 비를 끌어들이고, 안개를 끌어들이고, 빈배를 갖다 끌어들이고, 짝이란 갈매기를 끌어들여요. 그러면 이것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뭐야? 빈배, 짝이란 갈매기, 안개, 보이지 않죠? 그런 가운데 비마저 내리고 있어. 외로움이잖아. 그래, 외로움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실제 있는 것들이죠? 비도 있는 거고, 현실 속에서. 그 다음 뭐도 있어? 빈배도 있을 수 있고, 짝이든 갈매기도 있을 수 있고 안개도 있을 수 있죠. 이것들이 어떤 정서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연관되어 있지. 이것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그래. 객관적 상관물 속에 넓은 의미에서는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 이입을 포함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넓은 의미의 객관적 상관물은 뭘까지 포함한다? 감정 이입까지 포함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시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왜? 오늘날은 대체적으로 시가 서정시잖아. 주로 감정을
드러나는데 초점 맞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주객 전도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 하지? 주객 전도. 주체와 객체가 서로 바뀐 것을 뭐라고 한다 하지? 주객 전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체와 객체가 서로 바뀐 걸 주객 전도다. 가끔 내 생일잔치에 손님들이 왔어. 그런데 어떤 친구는 짓궂게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뭐 차린 것은 없는데 많이 먹어라? 자기가 마치 생일인 것처럼, 자기가 차린 것처럼. 누가 바뀐 거야? 주인과 손님이 바뀐 거지. 이걸 주객 전도라고 얘기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이 됐나요? 주객 전도. 하나 예를 든다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뭐 십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물 먹은 별. 이거는 정지용이 갖다 써놔. 정지용 유리창. 정지용. 정지용이 뭐가 있다 같이? 유리창이라는 시가 있어. 정지용 유리창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 작가가 어린 자식을 잃고 난 쓴 시거든요. 그때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바뀌다 있거든. 물 먹은 별은 뭐냐? 자식의 복음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현관에 나왔을 때 그 현관에 그 문 있죠? 창문, 유리창, 유리창. 자, 안에서 창문이 바뀌니까 어떻게 차가움이 있겠죠? 차감에 의해서 시적 화자가 한숨을 푹푹 쓰니까 입김이 나왔나? 입김이 나오겠죠. 입김이 나오는데 그 입김이 창에 부딪혀서 마치 새가 되어서 펄럭이는 것처럼 느껴져. 그런 가운데 어느새 그것을 뭐라고 보냐면 죽은 자식의 영상이었어. 근데 그 죽은 자식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 눈에 뭐가 맺혔어? 눈물이 맺혔겠지. 그래서 어느새 눈에 눈물이 맺힌 채로 뭘 봐갔겠다? 밤하늘에 유난히 반짝이는 별이 있겠지. 거기다가 마음을 두었겠지. 그게 바로 내 자식이냐.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물 먹은 별은 별이 물을 먹은 게 아니라 시적 화자가 눈물 흘린 눈으로 본 별이 되겠지. 근데 마치 별이 물을 먹은 것처럼 되겠지. 따라서 이걸 주객 전도라고 그래. 알겠습니까? 내 말 좀 이해됐나요? 주객 전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시의 주된 표현적 기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아무튼 그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예? 그래야 표현상의 특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선지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용어에 대한 예의가 없으면 상당 부분 답을 고르기가 힘들다. 그런 점에서 시의 주된 표현 기법도 알아두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시상의 전개 방식. 중요하다는 몇 가지만 전개해보고 가겠습니다. 시상의 전개방식. 우리도 글의 전개방식이 있듯이, 일반적인 글에도 전개방식이 있듯이, 시에도 뭐가 있다? 전개방식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특별히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자연적 전개란 말이 있죠? 자연적. 이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하지? 자연적 전개라고 해. 이 중에서 이제 하나만, 시간적 전개를 가지고만 본다면, 이 작품은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 아니겠어요? 이육사의 광야는 전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섯째 년으로 되어 있지. 그런데 1년에서 3년까지가 과거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이라는 시간부사 있어 없어요? 지금 있죠. 이게 바로 시상이 전환되는 얘기죠. 과거에서 전환됐죠. 뭘로? 현재로. 그래서 시험지 가운데 다음 중 시상이 전환되는 연을처럼 몇째 연? 넷째 연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정이 됐나요? 형식상으로는 넷째 연이지만 의미상으로는 1에서 3년까지가 과거니까 내용상 의미상으로는 둘째 연이 되겠지. 그게 어디가? 지금부터가 됐나요?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그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세 연으로 나눌 수 있어. 그렇죠? 1년에서 3년까지 하나의 연으로 묶고 과거로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연이 두 번째 연이 되는 거죠. 마지막이 미래로서 세 번째 연이 되는 거지. 정이 됐나요? 이런 식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육사의 광야. 따라서 이육사의 광야는 결국 뭐의 전개에 따라 이루어졌다? 시간의 전개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죠. 때에 따라서 옆에 교재 55페이지에 들어있는 것처럼 시간이 뒤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순차적으로 앞서 배웠던 이육사의 광야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순서였지.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백석의 여승이라는 작품은 현재로부터 다시 과거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역순행적 구성, 시작!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그래요. 과거에서 뭘로 갔기 때문에? 현재로 갔기 때문에, 현재에서 다시 설명하면서 현재에서 과로 갔기 때문에. 따라서 1번, 첫 번째 연이죠. 가가 바로 현재입니다. 나는 한 여성을 만났어요. 근데 여성은 옛날에 만났던 구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럼 옛날로 들어가는 거죠. 이 여인을 언제 만났나? 첫 번째, 나는 한 여인에게서 옥수수 산 적이 있어요. 그 옥수수 산 여인에게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죠. 왜 이렇게 다닙니까? 하니까 남편을 찾아다니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헤어졌겠죠. 근데 결국 세월이 흘러서 아마 이 여인은 남편을 찾지 못했고 업고 있었던 아이마저 주었겠죠. 도라지 꽃으로 갔다고 했잖아. 에? 도라지 꽃이 좋아 무덤으로 갔다. 무덤이 좋아 도라지 꽃이 됐다 등등. 갔죠. 그렇다면 밑줄을 해놔봐. 어린 딸은 도라지 꽃이 좋아 무덤으로 갔다. 이 다음입니까? 이건 뭘까요? 옛날 우리 전선에 이야기하면 사람이 죽어서 어린 소녀가 죽어서 결국 그 속에서 뭐가 피었다? 도라지 꽃이 피었다는 거지. 도라지 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간 게 아니라 돌무덤에 묻혀서 도라지 꽃이 됐는 거지. 이걸 뭐라고 그래? 주객 전도라고 하지. 내 말 좀 이해돼요? 주체와 객체가 바뀌었잖아. 주객 전도. 그런 가운데 상공도 설계 오른 날이 있지. 자, 상공도 설계 오른 날 뭐예요? 감정 이비지.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자식 남편도 못 찾고 어린 자식마저 죽게 되자 이 여인은 결심한 거지. 네. 이런 번뇌로부터 해탈하기 위해서 그는 스님이 됐던 거야. 됐나요? 그리고 스님이 된 여인을 지금 이 순간 다시 보고 있는 거죠. 1년으로 돌아와서. 됐습니까? 그래서 시간에 있어서 무슨 구성? 역행적 구성. 네. 순행적 구성이 아닌 역순행적 구성이다. 그래서 첫 번째 1년이 현재가 되고 나머지 1, 2, 3이 다 과거가 된다. 됐나요? 그래서 순서를 내기만 하는 문제가 심히 잘 나왔어. 이 시를 갖다가 실어놓은 상태에서 이 시를 내용의 전개상 그 순서로서 올바른 것은 알겠지? 그럴 때는 두 번째부터가 1번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 다, 라, 가. 가가 현재니까 제일 끝에 와야 맞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하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57페이지 가면 대칭 구조와 대조적 심상이라는 게 있어요. 있어 없어요? 있죠. 제일 처음에 보니까 모란의 피해까지는 있습니까? 모란의 피해까지는 나는 아직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마지막에도 역시 모란의 피해까지는 나는 아직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나왔죠? 이거는 쪽으로. 그 다음에 더 붙여졌지. 뭐가? 찬란한 슬픔의 봄. 처음과 끝이 똑같진 않지. 찬란한 슬픔의 봄이란 말에 더 붙여지지. 그래서 다소 비슷하지만 똑같진 않는 거. 처음과 끝이 같은 거. 숨이 쌍관. 시작. 따라서 김영락이 몰입할 모란이 피기까지는 숨이 쌍관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숨이 쌍관은 숨이 쌍관인데 처음과 끝이 똑같다 다르다? 똑같진 않지. 이것을 그래서 변조된 또는 변형된 숨이 쌍관이라고 그래. 알겠습니까? 변조된. 변조된 또는 변형된. 숨이 상관이라고 얘기한다. 됐죠? 변조된 또는 변형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지? 숨이 상관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다면 이 작품이 대칭이라고 했느냐? 그 이유는 그겁니다. 첫 번째, 나는 봄을 뭐하고 있을까요? 나는 봄을 뭐하고 있을까요? 기다리고 있을까요? 라고 했죠. 기다림이 나와요. 기다림.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모란이 뚝뚝 떨어보잖아. 나는 비로소 봄을 여긴 서름에 잠길 때 뭐가 나와요? 시적 화자의 감정? 모란이 진 것에 대한 서름이 나오죠. 자, 그래서 모란이 지고 나니까 뭐예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도 성운께 무너졌으니 모란이 지고 나면 내 한 해가 다 가고 나지. 뭐가 오는 거예요? 절망이 와요. 내 인생은 다 끝난 거야. 그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돼?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 나는 모란이 피울 때까지 기다린다고 또 나오죠? 기다림. 잘 봐요? 기다림. 자, 그러면 처음과 끝이 기다림과 기다림이 있죠. 그렇죠? 중간에는 부정적 감정으로서 서로가 절망이 있지. 서로 뭐 한다는 거야? 대칭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칭적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되나요? 거기까지도 알아두는 게 되겠다. 작품에 대한 궁극적인 어떤 분석은 다음에 우리가 좀 더 문학 특강할 때 더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시상의 전개 방식에 초점 맞춰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들여넘겨와서 58페이지. 58페이지 보면 성경 후정 방식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것이 가장 별세계에 나와요. 성경 후정 방식이 상당히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돼요. 성경 후정. 자, 성경 후정은 앞에는 상황을 제시하고 그로부터 느끼는 정서를 뒤에 놓은 걸 보라고 한다. 즉 성경 후정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전반부에서는 경치를 묘사하고 후반부에서는 뭘 얘기한다? 같이 정서를 드러내는 방식을 뭐라고 얘기한다는 점 성경 후정 방식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으로부터 느끼는 감정이라고 할까? 그 상황으로부터 느끼는 정서를 뒤에 놓는 것을 성경 후정 방식. 특히 그 조준의 봉황수 있죠?
이 조절 봉황수는 봉황수.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눈물이 속된 줄 모를 양이면 봉황새야 구천에 호곡하려라 있지. 사실 여기서 나는 울고 싶다는 말은 여기다 제시되지 않고 봉황새를 통해서 울고 싶다는 말을 드러내고 있지. 에? 그러므로 감정이입 시작. 감정이입이야. 그러면 왜 울고 싶었을까? 옛날에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어서 가수 이남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이남이가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이 마음 뭐 이런 노래를 불러. 기억나요 혹시? 없다. 시작. 없다. 옛날에 이남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죽었습니다. 별 자꾸 했는데 그때 이제 그때 울고 싶다. 왜 그렇다면 이 시적 화자를 울고 싶었을까? 봉황새 빗대서 구천에 호곡하고 싶다. 구천은 이승에서 저승으로 넘어가는 가장 높은 하늘. 그 구천을 통해서 이 시적 화자의 뭔가 서름, 아픔, 슬픔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시 같은 데서 실제 수사가 나오면, 실제 수의 개념이 나오면 이거는 정서적 깊이를 말한다. 뭘 말한다? 정서적 깊이를 말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쉽습니다. 정이 됐나요?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런 가운데 그렇다면 이 작품 뭐냐?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조절 봉황수라는 것은 맥수지탄, 나라의 이런 것에 대한 탄식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뭐냐면 몰락한 조선왕조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런 현실 속에서 뭐하고 싶다는 거야? 시적 화자는 울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울고 싶다고 말하지 않고 봉황새를 들어서 울고 싶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앞에는 상황이 나오고 그로부터 느끼는 정서를 뒤에 놓았다는 점에서 뭐다? 성경? 후정 방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거기 하나 더 할까? 교재 60페이지 봐봐. 60페이지 보면 수미상관이라는 말 나와야 나와요? 나오죠? 수미상관. 수미상관에 대해서 하나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봅니다. 수미상관은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된다고 했지? 처음과 끝이 같은지 볼까요? 나는 나로 빼 당신의 행인, 나는 나로 빼 당신의 행인. 나옵니까? 아주 똑같죠. 이것이 완결한 수미상관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죠. 그렇다면 이런 수미상관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뭘까? 수미상관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바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겁니다.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아니 되겠네. 이겁니다. 그건 바로 그냥 안정감이야. 뭐다 안정? 딱 작품을 보면 안정감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중심 시어라면, 중심 구절이라면 내용에 대한 강조가 되죠. 왜? 반복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반복의 의미, 반복을 통한 강조의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정이 됐나요? 이런 거. 그다음에 안정감이 있다. 또 뭐 처음과 끝이 맞기 때문에 또 뭐도 있어? 통일성이 있다. 그래서 통일감, 안정감. 정이 됐나요? 반복을 통해서 강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수미상관법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능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중심 시어가 될 수 있겠지. 나는 나로 빼 당신 행인이죠. 그걸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게 뭘까? 행인들은 내가 배라면 나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 그 차가운 물에 내 몸을 반절 이상을 잠기잖아. 그런 거래요. 그런데 그 배를 누가 밟아? 행인들은 진흙으로 더덕더덕 진흙이 묻은 신발로 날아가다 짓밟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강 건너로 옮겨다 주죠. 그러나 그래요. 그럼 나는 뭐 하는 거야? 희생이죠. 희생. 나는 기꺼이 뭐 하겠다? 행인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그럼 이 행인은 누구냐? 바로 중생들입니다. 뭐다 같이? 중생. 이 작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한용호는 원래 승려였죠. 승려. 그래서 중생들을 갖다 제도하는 그런 어떤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같이? 승려죠. 그래서 나는 승려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기꺼이 그들을 그런 열번의 세계, 구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는 기꺼이 희생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 뭐라? 한용운의 나룻배와 향인이었다는 것이죠. 정이 됐나요? 뭐가 수미상관인지 알겠습니까? 아까 김영랑이 모라리피까지는 약간 변형된, 변조된 수미상관이라면 한용운의 나룻배와 행위는 완결한 그런 숨이 상관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 됐습니까?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는데 반전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같이? 반전. 대칭과 반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반전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품 김남주의 겨울바다를 해결하고 놓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음과 같이 있죠.
한시적 화자는 겨울바다에 갔어. 이 겨울바다가 몇 번 나오는지 확인해봐. 겨울바다가 몇 번 나와요? 겨울바다가 나와요. 나는 겨울바다에 갔어요. 겨울바다는 어떤 바다일까? 시적 화자가 소망하는. 그래서 그곳에 가면 내 모든 것을 찾을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상향 같은 겨울바다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작 그곳에 가봤더니 내가 찾고 있던 것은 있다 없다? 없는. 그래서 결국 절망의 바다, 낙심의 바다를 갖다가 인식하게 되는 거죠. 정이 됐나요? 처음에는 좋았어 안 좋았어? 좋았지.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자. 내 마음속에 그런 겨울바다를 하나 만들어 놓지.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의 위로를 얻지. 현실은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겨울바다를 통해서 나는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거로 생각되지. 그러나 정작 그 겨울바다를 찾아갔을 때 내 마음의 위로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왜? 정작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래요. 그래서 나는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어떤 낙심과 시름 가운데 보냈겠다 안 보냈겠다? 보냈어.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은 나를 갖다가 알려줬어. 깨닫게 됐어. 나 혼자만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 바란 것을 얻고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 그래서 그 두 번째 겨울바다는 뭐가 된다? 깨달음의 바다가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건 첫 번째는 뭐의 바다? 상실의 바다. 상실의 의미. 상실의 바다였다. 두 번째 겨울바다는 깨달음의 바다가 되는 거지. 이렇게 뭐가 된다? 전환이 되지. 그냥 그래요. 대칭과 보다 전환할 때 전환이 됐잖아. 부정적인 인식에서 긍정적 인식으로 전환됐다. 됐습니까? 자, 이걸 깨달았으니까 뭐 한다? 나는 또한 먼 세월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남은 날은 적지만 이 인생은 유한적이지만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 아주 의지적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꺾이지 않는 그런 의지 있는 그런 나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또다시 겨울바다에 갔어요. 여전히 겨울바다는 매운 해풍이 있어 없어?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바라는 것을 다 이루고 살지 못하는 풍파가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처럼 그로부터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상처받지 않는다는 얘기야. 알겠지? 더 강인한 의지가 생깁니다. 그 의지를 뭘 표현하고 있다? 수심 속의 기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알겠죠? 그 수심은 뭐가 되는 거야? 고통의 바다야. 고통의 깊이가 되는 겁니다. 시련의 깊이가 되는 겁니다. 역경의 깊이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통의 깊이만큼 더 성숙해진다는 얘기죠. 또한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하게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오히려 겨울바다 나에게 뭘 갖다 줘준가요? 절망을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그런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나에게 힘을 가져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고통이 뭐다 시작? 축복인 것이다.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고통이 뭐다? 축복이다. 바로 이 시적 화자는 고통이 축복으로 이해됐고 나의 고통이, 나의 삶이 더 고통을, 이 고통적일 수 있도록 더 나에게 강한 의지가 생성된다. 그래서 더 이상 겨울바다는 상실의 바다, 소멸의 바다 아니가 마지막 겨울바다는 뭐의 바다다? 생성의 바다가 되는 겁니다. 뭐의 바다? 생성의 바다. 굳센 의지가 생성되는 것. 그래서 적어도 이 작품 속에서 겨울바다가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지? 뭐예요? 시작. 상실과 생성. 이 상실을 다른 말로 소멸이라고 그래. 그래서 과거 7급 시험에는 소멸과 생성이라는 말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알겠습니까? 이 작품 속에서 겨울바다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소멸과 보다 시작 생성. 됐지요? 이런 내용들이 해결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뭐까지 봤어요? 문학 1반부터 시작해서 시까지 쭉 살펴봤죠?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소설 파트. 소설만 좀 알면 돼, 사실은. 소설 수필이 있지만 시공 거의 시험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소설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 소설과 수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고 고전 문학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책을 좀 갖고 할 테니까 오늘의 불편함 다음 주에 위로받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어디 꺼요?